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희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이브닝 요가 앉아서 시작할 거고요. 두 다리 앞으로 쭉 뻗은 자세. 오른발부터 왼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발바닥을 깊게 찔러 넣어보세요. 앉았을 때 다리 각도는 90도에서 80도 정도. 네. 포인트는 앉았지만 이렇게 상체를 틀 거라서요. 오른쪽 엉덩이 뜨지 않게 허벅지랑 발등으로 바닥을 계속 밀어주세요. 엉덩이 무겁게 유지하면서 왼발 앞에서 양손 깍지. 마시면서 허리 세우고, 내쉬고, 정강이다가 이마를 가까이 숙여보세요. 하나, 둘, 마시고 상체 들고 내쉬고 다리 바꿔서 반대쪽 오른발 앞으로 이번에 오른 허벅지에다가 왼쪽 발바닥 대고 앉으세요. 엉덩이 좌우 바닥 잘 누르시고 오른발 앞에서 같이 마시면서 허리 펴고 내쉬고 정강이 이마를 펴지 하나 마시고 내쉬고 꼭지 풀고 자, 그대로 우리 오른발만 바깥쪽으로 꺾고 앉아볼까? 왼발 뒤꿈치는 최대한 몸으로 가져보시고요. 무릎이랑 무릎이 선 그었을 때 한전에 있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네. 자, 오른발 끝당기고 양손 좌우 어깨 전사. 자, 오른쪽으로 상체를 기울여보세요. 팔꿈치 되게 어려우시면 손만 짚고요. 팔꿈치 살짝 구부려서 해주고 조금 더 유연하다. 팔꿈치 붙이고 왼쪽 엉덩이도 떼지 않도록 옆구리를 동그랗게 들어서 왼손의 귀 옆으로 꺼내세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오른손 밀고 상체 일으켜 볼게요. 이제 골반 한번 잡아보시고요. 엉덩이 살짝 뒤로 빼서 약간 오리 엉덩이 느낌. 어깨 아래 팔꿈치 바닥. 팔꿈치 되게 어려우시면 손만 짚고 있어도 좋은데요. 허리가 이렇게 말리지 않게 등을 펴려고 노력하세요. 오른 발 앞에 세워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상체 일으키시고요. 발 바꿔서 반대쪽 가로로 할게요. 오른발 앞으로, 왼다리 옆으로. 좌우 균형을 맞추시고. 손 어깨 전사 왼쪽으로 기울이세요. 하나. 자, 우리 유연성만 가지고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래 있는 팔꿈치로 바닥 밀려서 계속 힘주고 엉덩이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자세에서 움직이세요. 둘. 이렇게 기울였으면 오른 발등으로 바닥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양쪽 허벅지랑 엉덩이를 완전히 바닥에 붙이려고 노력. 하나,
반발 한번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다리 펴고 자, 발 앞쪽에서 깍지. 유연한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유연하신 분들은 오른손 이렇게 주먹 쥐어보고요. 왼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이마 정강이 가까이 숙여보세요. 하나 둘 셋 이마 정강이는 소원입니다, 진짜. 네. 소원이 굉장히 소박하네요. 와, 정말 소원. 네. 다섯. 가시고, 각질 풀고. 자, 이번에는 우리 발바닥을 마주해서 다이아몬드 골 모양 만들어 볼 건데요. 발 뒤꿈치를 바지 재봉사 앞쪽에서 좁변 정도만 꺼내볼게요. 네. 네, 발 앞에서 같이. 자, 엉덩이를 살짝 뒤로 꺼낼 거예요. 허리 세우고 팔꿈치가 정강이 앞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내려보세요. 이제 우리 발바닥 안쪽에다가 이제 아치 부위에다가요 허리를 조금 말아서 이마를 쏙 끼워보세요. 팔꿈치를 대고 움직여. 항상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하나, 둘. 네. 우리 한 단계 더 내려갈 건데. 셋. 앞으로 꺼내서 가슴이나 이마가 닿아. 하나 둘 셋 넷 매트 좀 들어서 어머나 다섯 왼손 가슴 옆짚고 밀어서 상체를 위로 펴보세요. 자, 천천히 두 발 모아서 가져올게요. 양손으로 무릎 덮어서 바닥 꼭 눌러보시고요. 앞으로 가볍게 수그려보세요. 하나 지금은 많이 안 숙여도 좋으니까요. 힘 빼고 그냥 축 늘어뜨리세요. 둘 Okay.
뒤로 머리 길어진 느낌.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볼까요? 우리 왼발 뒤꿈치 봐요. 하나 수고하셨습니다.